걔네들이 소개해준 그런 책이나 문제들이 너무나 신세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공부가 뭐니 해도 보면 자립형 뭐 고등학교를 다니는 전교 1, 2등 하는 남학생이 나왔어요. 그 특이하게 전국에서 뽑았는데 두 명이 이제 뭐 어느 고등학교더라? 양서고등학교인가? 저는 몰랐는데 이제 공부 되게 잘하는 그 동네에서 고등학교인데 거기서 1등, 2등 하는 남자애 둘이 동시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 같은 거를 제가 미리 사전에 걔네 질문지를 받고 그거에 답변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실제로 머리도 좋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서 막 새로운 어려운 수학 문제, 새로운 수학 문제를 풀면 되게 희열도 느끼고 실력이 느니까 그런 거를 너무 찾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제도권,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문제들이 뻔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뭐 난이도도 그렇지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정도 있다면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에서는 요 정도만 이제 교과서에 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요 정도에는 이미 다 익혔고 이제 정말 순수하게 그런 재능도 뛰어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점점 이렇게 찾아나가고 문제를 풀면 실력도 충분히 쫙쫙쫙 늘 수 있고 걔도 아 정말 내가 수학과 이런 거 열심히 해서 뭐 그런 프로그래머가 돼야지 뭐 한 학생은 프로그래머가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 해서 정말 이런 걸 해야지 그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생들인데 제도권 교육에서는 그런 거가 없어서 약간 걔가 이제 어느 순간 수학에 대해 흥미가 좀 떨어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영재원이라고 그냥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추천을 해줘서 자기가 거기에 뽑혀서 갔는데 거기서 갔더니 대치동 학원을 저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다니던 애들을 만났는데 걔네들이 소개해준 그런 책이나 문제들이 너무나 신세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에서는 요 정도였는데 이 정도의 범위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재원에 가서 그런 애들한테 그런 책이나 문제를 소개받고서 그런 걸 발견하니까 막 수학에 대해 흥미도 생기고 막 더 사고력도 창의적으로 그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권에서는 뭐 그런 뭐 수학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세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걔는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려고 싶어요. 근데 계속 한 가지 방법만 해답지에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이 두 가지 방법은 아 이거는 잘못된 방법인가?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해답지에 안 써 있으니까 그리고 주위에 그거를 자기가 이거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는 게 더 간단하고 좋은 방법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물어볼 선생님도 이해해 줄 친구도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아 이 방법은 아닌가 보다 그냥 내가 좀 특이한 애인가 보네 내가 좀 약간 잘못된 방향인가 봐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제 그런 대치동 학원에서 그런 다양한 공부를 하고 많은 공부를 했던 애들을 만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다른 방법들이 걔네들이 갖고 있는 책에는 써져 있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 걔네들이 느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아 내가 이상한 애가 아니었고 내 방법이 정말 기발한 방법이었는데 그게 이 넓은 범위에 더 앞선 책들에는 섞여 있었구나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기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도 가지면서 흥미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정말 새로운 그런 문제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런 거를 이해해주고 걔한테 야 이 방법 좋다 이 방법은 해답지엔 안 실려 있지만 네 방법이 훨씬 더 해답지에 있는 방법보다 더 기발하고 더 나이스한 방법이야 라고 얘기해 줄 선생님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을 안타깝게도 그 역할이나 그런 책의 소개나 그런 거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건 과학고도 아니고 영재원도 아니고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저희 때는 확실히 그랬고 제가 그런 학원을 실제로 학생으로 다녔던 90년대에는 확실히 그랬고 심지어 제가 그런 데서 강의도 했고 과외를 했던 2000년대 초반 2005년 정도까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이번에 좀 놀랐어요. 왜냐면 지금 벌써 2020년이고 그럼 제가 수학 공부했던 막 94, 5 이때는 벌써 25년 전이고 25년 전이면 강산이 세 번 변한 시간인데 그때 제가 봤던 책들을 아직도 공부가 먼이 났던 학생들은 그 책 되게 우연히 대치동 학원이나 영재원에서 온 애들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그 책 보고서 너무 재밌었어. 기발했던 얘기를 25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그럼 25년 전에 나왔던 책이면 지금은 사실 저는 그 책이 그냥 공부 좀 한다는 애들한테는 그냥 실력 정석처럼 그냥 바이블처럼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 책을 대치동 학원에서만 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 뭐 책 이름도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유튜브니까 평면기하의 아이디어라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천대학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중국 사천대학에서 90년대 초반에 만든 책이고 그 책을 이제 번역해서 처음 나온 게 94년인가 5년이었고 제가 그 책을 96년에 봅니다. 중3 때, 경시대 공부할 때. 그 경시대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됐지만 정말 한국의 제도권에 있는 수많은 문제집에서는 나오지 않는 새로운 시각으로 그런 평면기하 문제를 풀어줬던 책이었거든요. 그 저는 제때 제가 그 책을 처음 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이미 한국에서 뭐 수학 좀 뭐 한 학교에서 좀 1, 2등 한다는 애들은 그 책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책이 됐겠거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 썼던 거에는 영주원에 갔더니 중학교 때 평면기하 아이디런 책을 그 대치동 학원 다니는 애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그 책이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그런 책을 개통해서 몇 개를 소개를 받았는데 정말 신세계였어. 막 그렇게 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그 책을 알았다면 경시대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어서 영재고등학교에 합격을 했을 텐데 이것도 물론 있었죠. 그러니까 걔가 영재고를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한 학교에 가서 거기서 1등을 한 애였는데 그것도 좀 안타까웠지만 그거에서 더 나가서 평면기하 아이디어 같이 정말 좋은 책은 왜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나온 책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가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도 그렇고 뭐 수학 방식도 다 일본에서 다 들어왔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건 빨리빨리 들어와요. 실력 정석도 홍성대가 다 썼다 그러지만 일본에 있는 책을 그대로 베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일본판 실력 정석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홍성대가 쓴 실력 정석은 일본판 실력 정석, 일본에서는 이미 50년대에 나온 거를 홍성대가 60년대에 그냥 이만큼 내용이 있다면 이걸 요만큼으로 줄인 거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단호코 얘기할 수 있어요. 집에 심지어 있어요, 아직도. 일본판 실력 정석이. 물론 그거를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기 좋게 뺄 거 빼고 늘 거 넣고 시스템을 만든 거는 홍성대가 대단한데 일반 사람들은 홍성대가 아예 실력 정석을 지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일본의 실력 정석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의료제도나 입시제도는 거의 일본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영향도 있겠죠. 일본의 그런 식민지 시대 때 그 처음으로 이제 서구화된 교육제도가 들어오고 심지어 뭐 서울대 의대도 서울대 치대도 시작은 경성제대거든요. 하지만 그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게 일본에서 들어온 책이나 일본 시스템은 엄청 빨리빨리 들어오고 거부감이 없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시스템은 되게 약간 좀 모르겠어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일반인들도 이건 또 잘 모르는 건데 중국이 그런 수학, 물리, 화학 이런 세계 경시대 하면 압도적인 1등입니다. 3, 40년째. 지금도 그렇고. 왜냐하면 일단 이유는 두 가지예요. 압도적인 인구의 수. 두 번째로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런 영재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과학고를 만들고 막 경시대 하면 그 무슨 교육도 차별하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근데 일본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나라에 반기를 들 수도 없고 들어도 무시하고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일본은 중국은 영재 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 교육과 관련된 그런 수학책 뭐 물리책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시대 이런 거 하면 1등하는 나라 뭐 1등하는 학생은 다 중국 학생이에요. 바둑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중국이 또 우리나라가 한때 1위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더 이상 꺾지를 못하는 거죠. 중국이 그런 쪽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건 중국은 나라에서 그런 쪽으로 완전히 투자를 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어도 무시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수학책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요. 실제로 경시대의 대부분의 책들 중에 저희가 저같이 경시대 수학을 공부하는 애들이 어 이거 정말 좋은 책이야. 뭐 정말 풀이도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깔끔하게 다 써놓다니라고 감탄하는 책들은 다 중국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 사천이 어디 있는 도시인지도 모르는데 중국 사천대학은 정말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천대학에서 쓴 수학책들은 정말 엄청난 책들이 많아요. 심지어 저희 때는 이거는 지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평면기하 아이디어에서 그냥 글자나 안 바꾸고 경시대 문제에 똑같이 나온 문제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그 책을 봤기 때문에 경시대 시험 볼 때 되게 편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책이 많이 알려지기 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학 경시대는 선생님들이 그냥 그걸 그대로 낸 거예요. 잘 문제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치동 학원의 그런 어드밴티지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그런 능력이 뛰어나고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에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풀이법에 목말라 있는 애들한테 그런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직도 대치동 학원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안타깝지만